10월 19일 화요일 김동기 목사의 노변담화 시작합니다. 독일의 초대 재상을 지낸 비스마르크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공업을 급속히 성장시켜 독일 제국의 기초를 다져놓았다고 해서 철혈 재상이라고도 불렀던 그는 자연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원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집해온 나무가 울창하였고 일일이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낡은 병원 건물을 수리한 것이었는데, 침실에는 고작 나무 침대와 대야 하나, 체조도구와 저울 한 대뿐, 방 안을 호화롭게 꾸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습에서 한 나라의 재상의 자리에 있는 그가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하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소하지 않고서는 개인도 위대할 수 없고, 부강한 나라도 될수 없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수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집안부터 꾸미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실화입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길이 아닐까요? 아무리 겉모습이 휘황찬란해도 내면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의 결말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보다, 집값 자동차를 꾸미는 것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장성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삶은 검소하게 살아 줄 것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 것을 희생하고 섬겨서 예수님 사랑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 주신 것이라 베풀게 하옵소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 인간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다 살고 아름다운 마무리하게 하시고 훈훈한 이야기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자녀나 가족과 문중, 고향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했던 사도바울같이 신앙의 흔적, 사람에게 교훈과 교육의 흔적이 있는 뒷모습,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